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 안학의 김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남북통합문화센터에 이제 세조이가 운영을 하고 있는 남북생애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친절하게 저를 맞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향말 씨를 하시고 이제 따뜻하게 더 다가오고 그래서 눈빛에서 온 것인가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한번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왔고요. 네, 이름은 이은희라고 합니다. 그럼 세종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 함경북도 해령에서는 언제 여기 오신 거죠? 해령을 떠난 거는 이제는 2001년도에 떠났습니다. 네. 2001년도에 나오셨고, 네. 한국에는요? 한국에 온 거는 2007년도에 도착했어요. 제가 딱 대학 1학년 시점에 저는 그때 북조선에서 대학을 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녀가 네. 자녀분이 세 분이나 된다고 네, 들었는데 제가 세 아이 다자녀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충분하게 애국도 네. 하셨고 정말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고 지금 저희 탈북민 새내기들의 지금 롤모델로 또 이렇게 멋있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세조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조위에서 인천 적십자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상담사로 일을 했고 예, 지금은 남북통합센터에서 예, 문화센터에서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거의 이제 공무원이시네요?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세조위 예, 예. 아, 세조위의 공무원. 세조위의 공무원. 저는 워낙 좀 이렇게 높임말을 좀 쓰기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을 또 이렇게 낮이 말한다고 또 그러시던데 아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네. 주로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요? 그 남북 생애 나눔 대화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와가지고 제가 좀 살짝 또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요. 일찍 와서도 네. 그냥 질서 앉아만 있은 거예요. 밑에서.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모르면 네. 그럴 수 있다. 이거 여기서만 가능하지. 네, 북한에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죠. 당장 해도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혹시 네.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고요. 그냥 남조선에 예, 개분들이 막 예, 거리에서 막 진압하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예, 대한민국을 몰랐고요. 그 남조선만 알았고 중국에 와서 예, 대한민국으로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대만인가 막 이럴 정도. 솔직히 잘 남조선을 알았지 대한민국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조선족들이 별로 없었고 네, 한족들이 있는 거기에서 팔려가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대한민국을 대만으로 알았다. 그거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줄여서 무슨 대한민국인가 이랬는데 대한민국을 네. 줄인 것이 대만인가? 네, 어느 날에 남조선이 대한민국 이렇게 예, 전 솔직히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던 남조선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느낌이 어땠었나요? 알았을 때 그 대한민국이 어쨌든 첫 발을 들여놨을 때 실감이 안 갔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너무 무서워했고 이게 꿈에도 이렇게 생각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예, 남조선에 대한민국이 왔다. 참 실감이 안 가고 내가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날라왔지? 네. 후회했습니까? 처음엔 후회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그것도 예, 처음에 후회하게 된 거는 예, 뭔가를 모르고 막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막 그 이마트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는데 한국분이 내려오는데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그쪽에서 왔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쪽에서 왔죠? 네. 그쪽이 어디야? 북쪽에서? 네.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리면서 엄마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눈물이 막 나고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답니다. 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어머, 어머. 아니, 오늘 누구 네. 그쪽에서 왔죠? 이리베트 문도 안테 한 발 나왔는데, 이러시면서. 그쪽에서 왔죠? 인상 탁 찌푸리시고 하니까. 이야. 쓰레기방도 턱 떨구고. 눈물이. 선생님. 고, 온화야, 고. 나서라. 네, 저도 그런. 선생님. 경험담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세대는요, 고정하셔가지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저 이 세대는요, 그렇지 네. 않아요. 또, 만약에 그러잖아요. 네. 그쪽에서 왔다, 어째! 이러고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말부터 나옵니다. 네. 이야, 이게 바로 세대별로 또 이제 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어머, 그랬었군요. 그때는 또. 2007년도, 8년도. 네. 오, 그때도 그랬군요. 그런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처음에 와서 지금 이제 자녀도 낳고 이제 자녀들이 다 학교 다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선생님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죠. 아. 네. 저는 애들을 출생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 안고 예, 자상과 재울 때부터 그 애들한테 너희 엄마의 고향은 북한이고 저는 솔직히 북한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형이 거기에 있는데 너네가 자라면서 그 형을 앞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그 지나가다가도 북한이라는 이런 글자가 보이면 우리 엄마 고향이네? 이렇게 하고 예, 솔직히 그러지 저는 이렇게 북한에서 왔는데 이걸 숨기지 않아요. 그 숨기지 않고 큰애부터 작은애까지 다 알고 있고, 예, 거기에 뭐, 특별히 뭐 다르게 뭐 북한이 막 어떻다 이런 다기를 떠나서 그냥 엄마 고향이니까 아. 편하게 북한에서 엄마가 태어났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이제, 야, 니 우리 애한테 자꾸 북한 얘기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애는 내 북한 사람 이거 모르제?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애하고 전화할 일은 야 딸아 엄마 이제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언니 그런 말을 하시는데 네. 엄마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투를 듣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딸내미가 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다 니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네. 살랑살랑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기를 야 넌 너네 엄마 북한 사람인 거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거는 더 찢어지지 않아요? 혹시? 제가 그걸 봤을 때. 근데 엄마가 차라리 지금처럼 건강하게 어려서부터 건강한 그런 그 교육을 하고 하게 되면은 아니 고향이 북한인 걸 어쩌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정말 악플도 이런 아주 생돌한 악플이 없더라고요. 진짜. 저는 또 일을 북한 이탈 주민 상담실에서 네. 일하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완전 공개를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아. 숨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거를 떠나서 어려서부터 저는 그냥 엄마 고향은 북한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뭐 북한의 평양은 어떤지 궁금해 할 때도 있고 우리 아들이 계속 네가 왜 그게 궁금할까? 이러니까 엄마 고향이잖아. 여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알고 싶을 때도 있어. 저희 아들이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속에서 가장 고민이 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제 자녀와 관련된 이런 것이라고 봐요. 우리는 현재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로 좀 더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앞으로 내 자녀에게 미쳐질 북한이라는 이 딱지로 인해서 이제 발생될 모든 일들을 아무래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벌써 두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제가 저는 근데 이제 맡길 때도 우리 이런 거잖아요. 속일 수 있지 뭐 어떻게 속입니까? 그 정체성을 속이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에서의 어린 시절이라던가 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뭐 사업적인 이야기라든가 일도 몰라. 그럼 뭘 말할 거예요? 넌 어디서 온 누구야? 라고 할 때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당당한 나는 고향이 북한이고 거기서 이제 금방 와서 적응하는 단계라 그걸 잘 모르고 있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강한 마인드를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저희 상담하는 과정에 보면
엄마들이 자식한테 그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거를 과연 얘기했을 때 애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식한테 북한이라고 이렇게 키워온 것이 아 내가 이게 잘못한 게 아니었고 건강한 그 예, 좀 마인드를 애들한테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학교에 들어갔을 때 애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북한이어서 북한 사람이어서 혹시 애들한테 어떤 왕따를 당하거나 네네. 그런 적이 없지 않겠나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큰딸의 한마디에 제가 울컥하면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네. 엄마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엄마 고향이 북한이면 어때서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우리 자식들을 잘못 키우지 않았네. 네, 이게 처음부터 오픈해가지고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건강한 방법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딸 한마디에서 울컥하더라고요. 아, 네, 엄마 고향이 북한인데 뭐 어때서? 네, 그게 너무 솔직히 그렇죠. 네. 봄날의 눈속이처럼 녹아내린 딸님의 네. 그 말 한마디. 사실 네.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딸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네. 가장 값지고 이제 빛나는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정말 이제 북한 이탈주민들의 상담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이은희 상담사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한 학기였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